어찌 됐느냐? 진수궁 나인한테 받아온 것입니다. 본 사람은 없느냐? 예, 마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녕, 이 방법이 효험이 있는 것이냐? 예부터 무당들 사이에서는 산자의 신발에 저주를 씌우면 저승길을 재촉한다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면 너는 지금 당장 사가로 나가서 계획한 대로 하거라. 예, 마마. 주상 전환합시오. 전하, 오셨습니까? 태중의 아이는 어떻소? 심려 마십시오, 전하. 의관이 신첩을 조석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보다 신첩은 공빈마마의 환우가 걱정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빈의 마음이 이리도 갸륵하니 공빈도 곧 쾌차할 것이오.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예, 전하.